두 장 펴놔. 탈룰린 방탄. 고개 엄청 오랜만에 보네. 다리 꺾기. 공포. 파멸, 환생, 마름새. 오. 연구, 단투, 건무, 건무. 그 정밀각이네, 정밀각. 탄성 플라스크. 부적. 괜찮은 전략. 근접 먹었으니까 이제 룬피가 나오겠구만.
666 불쾌 대다돈 대다돈 파도라 배회하는 엿 절대 단원 공격 탄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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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졌어 템플 템플만 안 버렸어도 어허 3카카 내장 해체 대다돈 흑 아프다 예주 나이스 다리 걷기 찰싹 잘했다 나약한 자요 독고 해시계 해시계는 진짜 잘 나왔네
해시계님 흐릿함 흐릿함 함릿 흐 마름스 맛을 보여줘야겠군. 아귀저금통 응애저금통 대단원 역시 대단원 찬성입니다만 낙엽 저금통 깨고 제거 쭉 하고 해시계 위주로 가야지. 망단 건물 지워야 되나? 아니면 템플 지워야 되나? 건물가 제일 필요 없겠지. 똥중 아니야 수리검 나올지도 수리검 나와도 필요 없겠다. 근데 짐 나간 수리검을
있었습니다. 벨트 너무 아깝다. 성낙검인데. 제거만 되면 다컵다컵다컵다컵다컵다컵이네. 근데 그 정도로 제거는 안 될 것 같고, 순수라도 나오면 되긴 되겠지만. 반사신경. 반사뜰 나온 건 되게 좋다. 헐. 야, 이거, 아유. 잠깐만.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리냐. 계산된 도박, 도산된 개박. 아니 뭐 이거, 아유, 아이, 왜, 덱스 부정의 제비 고개 예비 반사 개도 뱀반지인데.
아니, 그럴 수도 있지. 병번 고개. 아니, 순수 왜 없어요? 전략가. 그래도 부적 일해내. 전략가도 있는데 깰 수 있을까? 아니면은 전략가가 없는 게 나았나? 전략가는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. 아무리 해시계라도. 고대 포션 탈출구 다음 상점에서 순수라도 안 나오려나? 많이 봤는데. 어차피 다음 보스에서는 별로 안 맞지 않을까? 아닌가? 달팽이는 예측이 다 의미가 없어가지고. 달팽이에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. 그냥 재수 없으면 뒤지는 거지. 아, 해시계 안 쐈다.
알려? 굳이 어차피 자상도 있는데 제거다. 걔도요? 굳이 필요가 없어요. 아이고 이런. 병불. 맞을 거다 쳐가졌네. 11 개시. 심장 허접색 허접색 허접색. 디펙트 빼고 다 이겼구만.